호빠TV를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다이펑샵이라는 업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빠TV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된 업체고 매장을 가면 아쉬운 게 있었어요. 항상 좁았어. 이번에 좀 큰 데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제품도 나왔다고 하니까 대표님을 만나 뵙고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크,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 와, 성공하셨네 진짜. 아닙니다. 너무 이야. 좁은 공간에서 있다가 이제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제품을 만지거나 이렇게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이렇게 넓은 곳으로 이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이펑샵에서 출시하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뭐 400짜리 매립형 파워뱅크부터 해가지고 이동식 제일 작은 파워뱅크,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용량, 그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판매되고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올인원 파워뱅크, 여러 가지 쓰기에는 편리하기에는 올인원 제품이 가장 편리합니다. 아마 밑에 있는 제품들은 옥바TV에서도 아마 소개를 다 했던 제품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 바로 위층을 보시면 기존에 옥바TV에서도 소개가 안 됐던 제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소개해 줄 제품은 어떤 거죠? 220으로 출력할 수 있는 인버터라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다이펑샵에서 새롭게 출시한 인버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인버터 초보자분들이 듣기에는 막연할 거예요. 너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먼저 인버터랑 뭔가요, 대표님? 인버터라 하면 보조 배터리라고 하는 그런 전기를 저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220V로 승합을 시켜서 쓸 수 있는 걸 인버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이펑샵 파워뱅크 이걸 들고 있다. 여기에는 이제 시그잭밖에 없잖아요. USB랑 이거를 220V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2200W 그리고 3300W라고 적혀있어요. 네. 이거는 수치는 뭘 뜻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저희가 지속 출력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200W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 소비 전력이 2200W 이내에 대한 거는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300W 이하인 제품들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다이펑샵 인버터만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저희 인버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리모컨이 있습니다. 아, 리모컨이 있어요? 네, 원격으로 이렇게 멀리에서도 이 인버터를 껐다가 켰다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만 켜시면 대기 전력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설치하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설치 방법,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앤더슨 케이블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버터를 구매하면 나가는 케이블은 PVC 전선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약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요런 케이블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와사와 이제 부속품이 세 개가 있는데 올바른 순서는 먼저 케이블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와샤로 올려주십니다. 스프링 와샤를 위에 올려주시고 너트를 돌려준다. 네, 너트를 돌려서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님 질문. 네. 만약에 제가 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선이 많아요. 네네네. 그러면 순서는 상관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버터 선이 위로 가든지 밑에 가든지 이런 순서가 상관 있을까요? 접촉 면적이 큰 그리고 케이블이 두꺼운 게 가장 밑에부터 해갖고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항이 조금이라도 덜 생기니까 더 올바르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구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꽉 줘야 되죠. 네, 되도록이면은 밀착이 잘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풀리게 되면은 이 접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그쪽에서 열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요 부위가 이제 많이 뜨겁게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질문. 네. 만약에 가다가 이게 풀렸어요. 네네네. 두 개가 붙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쇼트 되었고 고장이 납니다. 불꽃 확 튀죠. 불꽃이 확 튀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워뱅크 쪽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하시면서 하나 더 질문해도 돼요? 네, 됩니다. 이상적인 선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무 길다 보면 제출력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선이 길면은 전압 강하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네네.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호수 같은 거 쓰실 때 물호수가 길면 길수록 그 물을 쓰기 위해서는 호수에 물이 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것처럼 이 케이블도 길면 길수록 그 케이블이 긴 만큼 전기가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전기가 점점 줄어들 수 있고 전압 강화 현상이 있습니다. 무조건 짧으면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건 짧긴 좋죠. 그래서 올인원 제품 중에서 전압 강화가 덜 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있으니까. 선에서 바로 이렇게 짧게 돼 있으니까. 파워뱅크에 대전류 단자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풀어서 체결합니다.
이제 앤더슨 케이블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로 해서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분리하고 체결할 수 있는 앤더슨 케이블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돼요? 네네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 앤더슨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따로 없나요? 앤더슨 케이블도 용량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175A 600볼트까지 가능한 겁니다. 앤더슨 잔다에 보시면은 이렇게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3000W에는 지금 네네. 요거 연결하여가지고 잠시 임시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요 선을 쓰는 거고 3300W면은 한 250A까지는 지속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해갖고 순간 뭐 짧게는 사용은 가능하시지만 지속적으로 한 뭐 30분, 20분 이상 쓰실 경우에는 요 잔다보다 조금 더 큰 걸로 쓰셔야 됩니다. 아, 대표님 제가 지금 전국을 찔러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저희는 또 그런 것도 모르고 당연히 알고겠다고 그렇죠. 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칭찬 들었다. 자 여기서 키면은 처음에는 이제 인버터 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고 RPM으로 한번 나옵니다. 와 근데 딱 좋은 게 다 한글로 돼 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면서 모든 걸 저희가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인버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다 출력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대표님 먼저 네. 인버터를 사용하면 대기 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한 1A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0.9A. 네 1A 정도 한 12W 정도 타사보다 조금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정에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센서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대기 전력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리모컨을 드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그냥 끄시면은 대기 전력도 소비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자가 저희가 두 개밖에 없어서 지금 멀티탭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멀티탭으로 연결해도 소비 전력이 이 출력이 과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동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멀티탭 하셔갖고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자, 뭐 쓸 거예요 지금? 1800W짜리 헤어드라이기. 드라이기 하나. 그다음에 1100W짜리 헤어드라이기. 그다음에 그 캠핑용 전기 포트긴 한데 1000W짜리입니다. 네. 요거 이렇게 해갖고 세 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볼게요. 이렇게 크게 되면은 저희는 이렇게 전력 양계가 나와가지고 현재 이 전기가 얼마큼 소비되고 있는지 와트수로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피포트 막혔죠? 네, 커피포트만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출력 1800짜리 쓰고 있습니다. 네. 2730까지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헤어드라이기 켜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 이게 지금 1단이고 그 다음에 2단으로 하겠습니다. 자, 3300 넘었어요. 3400. 어? 대표님, 조금만 계속 틀어봐도 돼요? 네, 가능합니다. 드라이기 1단만 더 올려봐도 돼요? 지금 이게 최고 온도입니다. 두, 아, 두 개 다 올린 거예요? 네, 두 개 다 오른 겁니다, 지금. 아. 5초만 더 새겨야 대표님. 네네네. 4, 3, 2, 1. 거의 3500까지 지켰거든요. 네. 3400 이상. 네네. 표시를 3300으로 했지 지속 가능한 거는 순간 조금 더 오버돼서 3400, 3500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원래 3300 이상 되는데 그런데 네. 안전상을 위해서 3300까지 표시하는 네, 거예요? 네네네. 만약 3500 쓰다가 고장 나면 AS 안 되겠네요. 3500 더 이상 출력되지 않게끔 본인이 차단합니다. 저희가 3300 이상으로 하는 게 없어서 지금 현재 헤어드라이기 두 개로 할 수 있는 게 2200짜리로 저희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3300까지 쓰는 거는 사실 정말 헤비하게 쓰는 거라서 파워뱅크 용량도 한 최소 400 이상은 써야 됩니다. 대표님 지금 제 차에 2000W 달려있는데 네. 저 1500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네, 전자레인지 가장 크게 쓰시는 게 이제 전자레인지라서 그렇죠. 한번 2200 이상 네. 써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 제품은 현재 보시면 모니터에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일 때는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 아까처럼 멀티탭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먼저 고출력 되어 있는 아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아직 커피포트 낀 거죠? 네. 커피포트 이제 열이 조금 되어졌는지 살짝 내려갔네요. 아까 1000W까지 나왔는데 맞죠? 네. 지금 이제 여기서 헤어드라이기 써보겠습니다. 네. 네, 1단이고요. 온풍기 1단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써지네요. 아, 맞네요. 하나 더 틀어야 되네. 네, 한 개 더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속 출력 2200까지는 현재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출력할 수 있는 용량보다 이렇게 오버되면은 자동으로 차단돼가지고 에러 표시가 뜹니다. 멀티탭이나 이런 걸로 편하게 쓰시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껐다가 다시 재부팅을 하면은 다시 원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차단이 된다고 해도 네네.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네. 있어요. 근데 혹시 KC 인증 같은 거는 보니까 네, KC 인증은 KC, 저희 네, 다 되어 있죠. 있습니다. 네,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험도 같이 파워뱅크랑 같이 겸해서 있는 그 K비즈 PL 보험으로 현재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얼마짜리예요? 저희 1억짜리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버터 단독으로 사도 보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얘 상품에도 1억짜리 보험이 들어 있고 이 상품에도 1억짜리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오, 대표님 그런 건 되게 철저하시네요. 이런 것도 차별화를 저희가 또 특색이죠, 특징이죠. 저희 장점입니다. 나는 만약에 집에 파워뱅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버터를 추가하고 싶어요. 네. 그럼 나한테 맞는 적정 용량을 선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파워뱅크의 용량과 그 다음에 BMS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BMS라고 하는 그 회로가 출력할 수 있는 용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인버터 용량과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출력이 가능하고 이거보다 많이 작거나 그러면은 그 BMS에서 차단을 할 거기 때문에 제 용량을 다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파워뱅크가 무겁다 보니까 네. 조그만 걸 몇 개씩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00암페어짜리를 한 두세 개 들고 다니든지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 2200W를 맥시멈으로 못 쓰나요?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35A에 지금 병렬 연결해가지고 인버터 한 개로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희 135A 같은 경우에는 BMS가 하나의 100A입니다. 100A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할 수 있는 거는 한 1100W 정도? 이렇게 한 개만 연결해서 쓰면은 지금 얘 2200을 쓰기 위해서는 얘가 차단될 겁니다. 그래서 못 쓰는데 네네네. 2000을 쓰기 위해서 지금 각각을 서로 병렬 연결해서 한 모습이고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소비되는 출력은 1269W이고 지금 각각 파워뱅크에서는 여기서는 한 690W 소비되고 있고 여기서는 577W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 거의 절반씩 딱딱 빨아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병렬 연결하시면은 충분히 BMS 용량이 부족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조금 더 해가지고 하시면은 한 600까지 지금 빨아 당기고 있어요. 네. 한 거의 800대를 당기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각각 1kg씩 그러니까 1000W씩 뽑아가지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2300W 지금 찍혀 있거든요. 아, 2300W예요? 네. 아, 진짜 딱 절반씩 빨아가네. 네, 여기 보시면은 2300W. 네, 대표님, 근데 이런 병렬 사용 네. 같은 파워뱅크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라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용량이 틀려도 괜찮아요? 되도록이면 같은 용량의 같은 파워뱅크를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왜냐면은 용량이 작은 제품이 나중에는 무리가 갈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같은 용량을 쓰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외에 어떤 파워뱅크 업체라도 비슷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피치 모차의 사정으로 꼭 다른 파워뱅크를 병렬로 연결하시고 싶다 그러시다고 하면은 조금 뭐 감안하시더라도 그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되도록이면 BMS 용량은 같은 용량으로 해갖고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인버터라고 하는 제품의 특징상 전압이 작은 전기를 전압이 큰 것으로 이렇게 승합을 시켜주기 때문에 파워뱅크의 전원을 현재 상태 연결된 상태에서 모두 끄더라도 여기에는 일정 전기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자, 뱅크 껐어요. 네, 뱅크는 둘 다 지금 전기가 없는데 보시면은 여기 두 개는 계속 일정 전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 전기가 서서히 떨어져서 완전히 제로가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이제 완전 전기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도 서로 전기를 이렇게 연결되거나 쇼트가 되면은 쇼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인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잔류 전압이 항상 다 떨어지고 나서 쓰셔야 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뱅크 끄고 바로 이거 풀다가 둘이 건드리면 스파트겠네요. 예, 쇼트가 무조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질문. 네. 나는 인센셜 파워뱅크 없어요. 네.
근데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해서 인버터를 쓰고 싶어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없어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 납산 배터리는 수명이 한번 이렇게 방전이 되고 나면은 반토막씩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를 아끼신다고 하면은 그 전압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신 다음에 그 이내에서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쓰면은 상관없다, 그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2200이나 3000짜리를 쓰시려고 하면은 배터리에서 뽑아오는 전기가 부족하면은 차량에 있는 제너레이터 발전기에서 이제 그 나머지를 충당할 건데 그 배터리도 제너레이터 용량을 확인하시고 걔가 충분히 감당되는지도 보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혹시 이거 분해해볼 수 있을까요? 어디요? 요 인버터요. 아, 예, 가능합니다. 분해 가능합니다. 분해하고 안에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 사람들이 또 의심이 많아서 안에 뭐 볼트 제대로 체결됐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한 것도 있어요. 저희가 내부 안에서 작동되는 거 혹시 전압 고전압과 저전압 알람 차단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온도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근데 대표님 네. 질문. 네네네 뭐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 인버터 네. 저 올인원이랑 같은 제품이에요? 얘가 조금 더 좋습니다. 아, 더 좋아요? 네, 비슷합니다. 용량이 좀 다를 뿐. 그러니까 비슷한 쌍둥이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뭐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워 서플라이 기계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3V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이게 뭐 하는 기계인지 먼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파워뱅크의 고전압과 저전압 상황을 구현시켜주는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세팅한 전압으로 출력할 수 있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입력되는 그 전압이 과전압일 때 어떻게 차단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4V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13.7인데 과전압 차단 상황이죠 지금? 네네네 보시면은 앞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력 전압이 15V로 지금 되어 있죠. 네. 지금 점점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입력 전압이 뭐 15.4, 5 점점 올라가죠. 네. 좀 더 올려 보겠습니다. 네. 아, 차단된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인버터는 15.9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15.9 이상에는 지금 과전압으로 해갖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에러 감지 뜨고 205라는 코드 알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압이 이제 용량이 없는 거예요? 네. 앞서서. 용량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2.0부터 해갖고 쭉 보겠습니다. 아, 지금 경보음이에요. 네. 지금 낮다는 경보음에 사실 빨리 충전해라 이거네요. 한마디로. 예. 보시면은 9.5V, 아. 9.5V 이하 되면은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고온 작동일 때 어떻게 얘가 보호회로를 작동해가지고 멈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 안에서 한여름에 완전 뜨거울 때. 네, 맞아요. 네, 진짜 좀 보통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예, 네네.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고온 차단 기능도 있긴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온도가 몇 도가 표시되는지 이렇게 액정으로 되어 있는 인버터는 사실 많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 센서를 드라이기로 찢으실 거죠? 네, 지금 임의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기 온도 센서인데 이걸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 36, 37, 38 45도부터 이제 팬이 돕니다. 약하게 아, 돌고 맞네요. 1.5도씨 되면은 점점 팬이 세게 돕니다. 45도니까 팬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 해서 일정한 간격이 되면은 이제 가변 RPM으로 점점 RPM을 높여서 이제 팬이 작동을 합니다. 80도네요. 네. 고온 알림을 저희가 80도까지 해서 네네네. 80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에러 감지와 함께 자동으로 사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인버터 소개 잘 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지금 지속출력 2200 같은 경우에는 스톱팜의 기준으로 지금 27만 9천 원. 27만 9천 원. 네. 카드가 현금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3300 같은 경우에는 36만 9천 원 되어 있습니다. 36만 9천 원. 그리고 네. 이제 KC 인증되어 있고 보험 되어 있고 네, 보험까지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이펑의 파워뱅크를 현재 시작을 해 가지고 차츰차츰 아이템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저희가 그 파워뱅크 관련된 에너지 시스템을 모두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주행 충전 같은 경우는 레노지 상품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주행 충전기. 네. 그 다음에는 현재 출시 예정인 한전
충전기.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봤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성을 중시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현재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저희가 현재 카페에서도 한번 판매하고 했던 태양광 패널이고 지금 기존에 저희가 전년도에 판매하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 시켜드리지만 제가 조만간에 와서 주행 충전기, 그리고 고속 충전기, 그리고 태양광 판넬 한번 소개하는 영상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또 덕분에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제품 또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